왜 안, 어디 안 가니? 가보겠습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방아오름, 방아오름. 아, 저, 이렇게 힘들다고? 아, 겨울에는 힘들어. 그래서 일단 맛있는 걸 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어디로 가지? 잘 모르는데. 국수를 처음 먹어요. 너무 잘 보여요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기 한라산 영실 코스에 왔습니다. 차 렌트해서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. 오실 거면은 일찍 오셔야겠습니다. 와, 주차 대기 줄이 상당히 길었어요. 현 위치부터 이렇게 빨간색입니다. 한 40분 동안 가파른 오르막으로 올라보겠습니다. 저기 병풍바위 보이네요. 가보겠습니다. 자, 2-2부터 경사가 심해져요. 제주의 기온은 약 10도? 10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, 시내는. 이 산에 오니까 거의 0도입니다.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시내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때, 오늘 뭐 안 춥네 하고 오셨다가 어이초 할 수 있습니다. 방한 대비 잘 해서 오십시오. 2-3 지나면은 경사가 꽤 심한 오르막이 나옵니다. 아이젠 이제 해야겠네요. 미끌려서 안 되겠습니다. 조금만 올라가서 저기서 아이젠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나뭇가지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병풍바위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. 멋있네요. 영실에 드는 유리선인데. 자, 제주 앞바다. 네, 멋진 병풍바위를 보면서
쭉 걸어서 저기까지 가면 윗세오름입니다. 여기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 조금 쉬워요. 아, 바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. 아, 멋있네요. 아, 윗세오름에서 뻗어내린 저 뾰족뾰족한 바위 능선을 보십시오. 아, 멋있습니다. 정말 성 같아요. 오밀조밀 솟아오른 오름들도 멋있고요. 여기서 조금 안 맞으시네요. 계속 오르막이다가 여기가 다 원래 계단인데 지금 눈이 덮여갖고 이렇게 됐습니다. 한라산 정상이 보입니다. 물도 좀 마시고 그리고 윗세오름까지 가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3.18 1시간 35분 정말 천천히 걸었습니다. 작은 돌이 서 있는 밭으로 가보겠습니다. 산자지왓. 어우, 멋있죠. 눈 쌓인 등산로입니다. 참 멋있어요. 등산 보십시오. 와, 또 바람 많이 붑니다. 이제 구멍이요. 자, 우리가 어제 그 관음사에서 올랐을 때 봤던 장구목이 저기 왼쪽에 장구목이고 오른쪽으로 여기가 이제 윗세오름이잖아요. 자, 이제 윗세오름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없어요. 여긴데 완전 눈에 덮였어요. 야, 야, 완전 눈 세상입니다. 자,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남벽 군화구. 자, 윗세오름 도착했습니다. 자, 4.04, 1시간 55분. 일부러 제가 천천히 걸어봤는데요. 그, 요즘에는 여기가 5시에 탐방을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일출 시간이 7시 35분쯤이잖아요. 오늘 기준. 그러면은 5시에 와서 여기서 뭐 선자지와 올라가서 일출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천천히 걸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가보시라고. 네, 세오름 저 정상석 있잖아요. 저쪽이 이제 돌네코 코스예요. 돌네코 코스 제 영상 있죠? 한 번씩 봐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어리목입니다. 어리목 4.7km. 자, 구름 너무 멋있죠? 날씨가 오늘 참 좋습니다. 저 불꽃 타오르는 것처럼 뾰족뾰족 서 있는 그 남벽 분화구를 보십시오. 와, 너무 멋있습니다. 왜 안, 어디 안 가니? 이야, 이렇게 이쁘? 바위와 멋있는 병풍바위 한 번 더 보고요.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야, 이거 여기가 제일 멋있구나.